기아차가 소렌토 하이브리드 계약을 재개한다. 기아차 85,800.82G 4세대 소렌토 가솔린 터보 하이브리드 계약을 재개하고 하이브리드 전용 디자인 차별화 모델인 그래비티를 새롭게 출시한다고 9일 밝혔다. 소렌토 하이브리드는 지난 2월 사전 계약을 시작해 당일 1만 2천여 대의 계약이 이루어졌지만 하루 만에 사전 계약 접수가 중단. 연비가 15.3km L, 친환경차 6건에 0.5km L 부족해 6건을 채우지 못했고, 이에 따라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면서 이뤄진 결정. 친환경차 세제 혜택 대상에서 제외되며 소렌토 하이브리드에는 143만 원의 가격 인상 요인도 다만 이번 사전 계약을 재개하며 기아차는 기존 가격을 최대한 추가 부담은 기아차가 짊어지는 것이다. 기아차는 소렌토 하이브리드 가격을 프레스티지 3,534만 원, 노블레스 3,809만 원, 시그니처 4,074만 원, 그래비티 4,162만 원으로 책정했다. 지난 2월 사전 계약 접수를 시작하며 기아차가 공개했던 가격은 프레스티지 3,520만에서 3,550만 원, 노블레스 3,800만에서 3,830만 원, 시그니처 4,070만에서 4,100만 원 범위로 이번 출시 가격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소렌토 하이브리드 사실 기아차 그래비티는 이번에 추가된 하이브리드 전용 디자인 차별화 모델이다. 시그니처 트림을 기반으로 라디에이터 그릴 상단 몰딩과 루프렉, 서라운드 몰딩, 일렬 도어 사이드 가니쉬 등 주요 외장 요소에 블랙 색상을 적용해 강인한 인상을 만들었다. 내장에는 전용 가죽 시트를 적용해 세련되고 안락한 느낌을 담았다. 소렌토 하이브리드는 최고 출력 180PS 마력, 최대 토크 27.0kgf, M의 스마트 스트림 터보 하이브리드 엔진과 최고 출력 44.2kW, 최대 토크 264Nm의 구동 모터를 통해 시스템 최고 출력 230PS, 시스템 최대 토크 35.7kgf, M의 희미한 실내 정숙성도 확보했다. 자공해 자동차 제2종으로 배출가스 허용 기준을 충족해 공영주차장 수도권 기준 및 전국 14개 공항주차장 요금 50, 면, 혼잡 통행료 면제, 지방자치단체별 상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소렌토 하이브리드는 1600cc 미만 엔진의 저배기량으로 다른 파워트레인의 경우와 비교해 자동차세가 적은 것이 장점이다. 기아차는 친환경차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어 가격을 불가피하게 조정했으나 고객 부담 최소화를 위해 노력했다며 우수한 상품성으로 기출고 고객들의 만족도가 높다. 더 많은 고객들이 경험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 한경.com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오픈@ 한경.com